여보, 치즈 팍 붓는 거를 인트로를 생각해봤는데, 처음에 스테이크를 막 굽는 걸 보여주면서, 와, 진짜 맛있겠다, 이렇게 하고, 김치 촥 썰고, 그러면서, 와, 이거 이렇게 볶아먹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 하면서, 괜찮아. 근데 맨날 그렇게 하잖아. 맨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? 어?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빨리 먹어야지. 빨리 먹자. 고고! 이러면서 하잖아요. 고고! 그치? 아, 그러면은, 이걸 인트로로 뭐? 쓰자. 아빠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여자. 아니야, 오늘 제대로 익혀 먹을 거야. 자존심 상해요. 웃었어. 와우, 스테이크. 어마어마하지요.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, 짜잔. 2.5cm에서 3cm 가까운 두툼한 스테이크. 좋았어. 이 정도면은 준비가 됐구만. 3, 2, 치즈 폭포 먹어볼까? 김치 볶음밥에 원 없이 부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기가 막힌 스테이크도 함께 준비했지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김치 볶음밥에 치즈를 팍 부어서 먹을 건데요. 자, 그럼 일단 김치 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이크는 아까 구워가지고 지금 살짝 레스팅을 하고 있어요. 보셨죠? 오프닝에서 날로 먹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파를, 파가 좀 볶아졌다 싶으면 이제 김치. 아, 이 김치 그냥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. 엄청 간단하죠? 하다가 이제 뭐 넣으면 되죠? 밥 넣으면 되는데 좀더 김치를 좀 볶아봅시다. 아, 침 나온다. 오늘은 소소하게 두 공기만. 아이고. 와, 벌써 완성이 돼가는데? 계란 후라이. 색깔이 좀 연하죠? 이게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돼.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간장을. 어때요? 참 쉽죠? 아, 맛있겠네. 이런데 고소함을 더 느끼고 싶으면은 버터 올려줍니다. 으악! 헐. 홍! 완성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료수 먼저. 천연 사이다. 이거 충청도에만 있는 사이다입니다. 그 초정약수터라고 자연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터가 있거든요? 그 천연 탄산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사이다입니다. 맞을걸요? 아, 일단 고기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? Well done! 아 참! 치즈! 잘 부탁드립니다.
엄청 잘 어울리는 김치. 보통 이 돼지랑은 많이 먹었잖아요.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아, 한 입 드세요. 아. 치즈 타임이 됐습니다. 와, 풍미가 진짜 독특해요. 이게 라클레 치즈가 모짜렐라랑 다르게 향이 세거든요. 약간 청국장 같은 느낌의 하여튼 뭐 그런 향이 나는데 괜찮은데? 잘 어울리는데?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일단 맛있습니다. 지금 뭔가 되게 맛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. 장갑을 양손에 낍니다, 이번에는. ASMR 뭐라고 해야 돼? 치즈 스테이크? 와, 맛있네. 스테이크랑 진짜 잘 어울려. 와, 근데 덥네.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불러하고 있으니까 엄청 덥네. 아, 치즈가 굳었네. 이거 어떡하지? 뭐예요, 이거? 라클렛 치즈는 저처럼 이렇게 큰 거를 집에서 사드시기엔 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. 이렇게 슬라이스된 거 팔거든요. 그래서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는 이런 네모난 체다치즈를 그냥 먹는 걸 즐겨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는데 모짜렐라 아니면 치즈 향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.
짠. 아, 이게 진짜 배부른데 자꾸 한 입만 더 먹을까 막 이렇게 되네. 와,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아까 이거 스테이크 두 개가 일단 500g이거든요. 500g이 좀 넘고 밥 두 공기잖아요. 그리고 치즈 먹었잖아요. 와, 근데 점점 양이 느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되는데. 아무튼 뭐 맛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엽기 떡볶이 먹방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거랑 뭐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잖아요. 근데 제가 아직 그 댓글을 못 봤어요. 왜냐면은 지금 엽떡 영상이 이제 편집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아니 내가 그때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먹는 거야?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오해하지 마시라고. 아무튼 오늘 저는 굉장히 잘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저랑 식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